네, 여러분 드디어 저 박스 안에서 탈출했습니다. 우! 이제 7% 정도 남았는데요. 행운의 7이잖아요. 제가 과연 월요일에 30%를 터치할 수 있을지 오늘 두 매니저님의 좋은 종목 골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세요. 매니저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정말 든든한데요. 갑자기 옛날 생각나고 네. 원래 한 번씩 나왔는데 오늘 박수홍 교수님 또 네. 함께하게 되셨네요. 네, 어제도 함께 했는데 네. 오늘도 또 보게 되네요. 저희를 구원해 주러 오신 거죠? 그거는 진행되면 알겠죠. 네, 오신 김에 다시 어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매도했던 두 종목이 오늘 너무 잘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배가 아팠어요. 진짜. 왜 팔았습니까? 네. 네, 왜 팔았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네. 반도체라서 안 갈 줄 알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잘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고 이몽철 교수님은 막판 스퍼트 내시더니 1등 네. 자리에 빼앗아 가셨던데요. 네. 네. 하루 잠깐 올라갔다가 네. 하루 만에 바로 내려오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월요일이 네. 하루 남아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또 놓을 수가 없습니다. 역시 네. 전참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우리 심리학 박사님, 왜 이렇게 네. 표정이 안 좋으세요? 좀 웃으세요? 아, 괜찮은데? 네, 아, 괜찮으십니까? 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박수홍 교수님도 지금 이틀 내내 이렇게 열심히 나와 주셔가지고 오신 거 보니까 1등 네. 탈환 노리시나요? 힘들 것 같고요, 솔직히. 역시 객관적이십니다. 네, 뭐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뭐 역전하기는 힘든 상황이고 저는 3월 달에 좀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수분들의 활약과 주린이들의 수익률 달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사실 주린이들의 고민은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사야 되지? 어떤 걸 담아야 잘 갈까? 이미 전쟁은 시작됐고 금리 그쵸? 인상도 이미 뭐 말이 나왔으니까 그렇죠. 선반영된 부분이 많죠. 그래서 이 맞아 선반영 리스크가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가 저희는 제일 궁금을 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반영됐으면 이쯤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리스크가 반영이 다 안 됐다면 더 지켜봐야 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뒤따라 후속적으로 지금 이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재가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치 않고 일단 기사로서만 단순히 나와주고 있는데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또 수출하는 품목들이 다양하고 그리고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그 현지에 또 공장이 네. 설치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수출하고 나서 우리가 대금을 수취하게 되면 러시아의 루블화로 대금을 수취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루블화의 지금 가치가 계속 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출하는 회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차손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재 강도에 따라서 뭐 물론 상황은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1월 달에 지수가 하락했을 때 네. 그 이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하락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에 지금 1월 달까지의 지수 하락폭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만약에 상승을 하더라도 이 리스크가 해소되더라도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3월 중순에 이제 FO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 구간까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네. 3월 중순까지 좀 관망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 담을 기회일까요? 시장에 좀 특이점을 봤는데 지금 네.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바로 전날이죠. 목요일 날 네. 보니까 개인들이 무려 1조 원 이상 또 네.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개미들의 타이밍입니다. 그렇죠. 네. 상당히 내성이 생기신 것 같아요. 네. 학습 효과도 많으신 네. 것 같고 예전 같았으면은 이제 지수가 그 정도로 떨어지면은 같이 뭐 투매 동참을 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고 네. 아 지금이 아주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이렇게 확신에 든 매수 강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전 조금 제가 이제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3월 중순 네. 그 기간을 저는 또 매수 타임으로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네. 지금은 좀 눈치 싸움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원전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뜨겁잖아요 지금. 그거 담으면 안 될까요 박수홍 교수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도 뭐 얘기가 좀 나왔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뭐 신월 5, 6
폭입니까? 뭐 아무튼 지금 현재 뭐 한 4개 정도가 정지되어 있는데 그걸 네. 가동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원전주가 뭐 오늘도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형태였는데 뭐 월요일 날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토크라든지 지금 현재 뭐 이런 이슈가 떴을 때 좀 상상한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대응해볼 필요가 있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해서 김홍철 네. 교수님도 오늘 하실 말씀이 엄청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드릴 말씀이 많은 것보다 네. 일단 박수원 그 매니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과 일맥상통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에 그러니까 6시 이전에 대통령 이제 발표가 나왔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의 흐름을 봤더니 시간에 이제 대부분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보성파워텍, 네, 그리고 일진파워 이런 세 종목들이 특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 제가 봤을 때 월요일 날 아침에 일단 갭 상승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당연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원전이라는 것 자체가 친환경으로 유럽에서는 또 분류를 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친환경으로 분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흐름에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물론 또 대선 주자분들께서도 네, 그렇게 또 주장을 하고 계시니 저는 올 한 해 원전 이슈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오고 급등이 나온 뒤는 당연히 조정 수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더라도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좀 우상향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매수세가 그럼 이제는 분명히 들어올 타이밍이다라고 본다면은 어쨌든 뭐 시간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언제쯤 사야 되고 뭘 사야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제는 뭐 경기 민감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네네. 포지션 그대로예요?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다양하게 움직였죠. 네. 뭐 경기 민감주도 움직이고 뭐 가치도 움직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좀 낙폭이 좀 컸던 낙폭이 컸던 뭐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였고 어제는 반도체는 별로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소부장은 오늘은... 괜찮다 했죠. 네. 소부장은 괜찮다 말씀드렸고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뭐 지수가 그 정도까지 상승하는데 뭐 안 오르면 이상하겠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소부장 쪽이 그래도 좀 더 강세를 좀 보여줬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짧은 기간 안에 좋은 수익을 좀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보다는 아무래도 소부장 쪽에 좀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네. 오늘도 똑같이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런 와중에 저희가 또 하루 남은 대결이잖아요. 네. 저희가 7% 그리고 14% 정도를 올려야 또 시청자분들께 치킨닭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고 저는 30%까지 있어요. 30%요? 네. 7% 하면 치킨 이벤트도 있지만 또 네. 30%를 달성했기 때문에 치킨이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제작진이랑 합의된 거예요? 원래 30% 달성하면 그래서 두 마리 주신대요?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피디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기호 1번 주생아 마지막 각오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7% 가자! 아직 한 발 남았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우리 주생아 포토 한번 볼까요? 잘 달리고 있습니까? 네. 포토 한번 띄워주시죠. 저도 은근히 뭐 골고루 담겨 있습니다. 게임과 리오프닝 그리고 엔터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네오위즈 홀딩스가 시간외로 엄청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네. 뭐 좋은 소식이 있나요? 우리 이몽철 교수님 네오위즈 홀딩스. 네오위즈 홀딩스 시간의 흐름을 보긴 제가 봤습니다. 네. 네. 한 3.68% 정도 상승을 해줬고요. 근데 이제 거래량이 시간에도 이제 거래량을 또 좀 체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지금 약 한 뭐 한 8,000주 정도 나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 있는 거래량인가 이런 생각을 일단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 블록체인 프로젝트 관련해서 네오핀이 이제 글로벌 마케팅에 뭐 상장되는 관련 이슈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흐름 때문에 좀 시간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고 네오이즈 홀딩스를 흐름을 보시면 전 게임주들의 흐름이 지금 2월 달에는 그렇게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지난번에 나와서도 말씀드렸지만 3월 달 중후반 부분부터는 충분히 진입이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이즈 홀딩스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확실히 와 있는 모습이고 네. 더 이상 뭐 빠지는 모습보다는 뭐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아니죠.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으면서 오늘 또 상승이 나와줬고 네, 저점에 매수할 타이밍이라고 하셨거든요. 고광현 교수님께서. 네, 흐름이 지금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월요일 하루 남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네. 홀딩을 유지해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또 유럽 증시를 또 확인하고 들어왔었거든요. 네. 좋게 출발했다고 하던데요. 네. 상승하더라고요. 1% 네. 이상 상승해주고 그리고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15% 이상 상승 또 나와주고 있고 네. 그리고 미성물이 빠져있다가 또 제가 들어올 때는 낙폭을 많이 또 축소해주는 모습. 네. 그래서 이제 주말 동안에 어떤 이슈들이 나올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네. 월요일장 또 흐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에. 월요일에도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거죠? 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민소 주린이께서 가지고 있는 종목은 네. 빼지 마라. 모든 종목 다 빼지 말까요? 지금 한 7% 남아 있긴 한데. 네. 전 안 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SM 네. 있잖아요. 네. SM이 어닝 쇼크 실적 발표가 됐다고 네.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도 가져가도 될까요? 그 어닝 쇼크는 전일 종가 끝나고 나서 발표됐고 그 네. 부분은 오늘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매출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쪽은 좋았는데 영업이익 쪽이 좀 부진했거든요. 일회성 네. 비용도 있기도 했고 네. 그리고 지난해 3분기 DOU 실적 소급 또 재분류 관련 이슈도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어느 정도 소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어찌됐든 또 상승 마감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아침에는 계속 떨어져 있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거든요. 네, 전 그리고 3월 달에 엔터나 K-콘텐츠 관련해서도 좋게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럼 악재는 모두 다 해소된 거죠, SM?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해소되지 않았으면 오늘 상당히 낙폭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래쪽 꼬리를 달고 네. 또 어느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월요일장 나쁘지 않을 거라고. 네. 탱탱볼처럼 튀어 올랐으니까. 맞습니다. 월요일에도 그럼 튀어 올랐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는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어제 박수범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레드벨벳 콘서트를 또 우리 시청자분이 네. 댓글에서 언급을 해 주시네요. 최희진님께서 SM은 레드벨벳 콘서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는 거죠. 레드벨벳 노래 중에 해피니스 있잖아요. 행복. 월요일에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눈치인 것 같아요. 우리 이몽철 교수님. 랄랄랄랄라. 네, 여기까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민소주 제가 충격 받았고요. 여러분 선배님, 네? 왜 웃으세요? 좋으신가요? 상큼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도 또 치킨각 원하시면 저희 포트 보시고 어떤 걸 뺄지 아니면 담을지 또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견 받아서 또 반영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민소 주생아 포트 참견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기호 2번 막판 스퍼트를 펼칠 불나방 세현주린이입니다. 이제 가야 합니다. 가야 합니다. 빨간 양복으로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가자. 네, 저는 나름이 불나방 전략이 잘 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 플러스 내주고 있고 밑에 있는 두 종목만 소폭 마이너스인데 사실 어제 나오셨던 우리 박수범 교수님은 다섯 종목 다 괜찮다. 가지고 네. 가라 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뭐 바뀐 의견 있으신가요? 바뀐 거 없고요. 아, 네. 어제 뭐 칩셋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MPC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뭐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또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동사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네. 좀 내용이 좀 이것저것 좀 나오긴 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새로 나온 게 있나요? 네, 보니까 좀 새로 나온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현재 좀 미국의 라이센스 계약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내용들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네. 중국향으로 또 통해서도 지금 보니까 좀 로열티 수익도 좀 증가하는 분위기고, 뭐, 거기다 뭐 실적도 보니까 뭐 매출이 30%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118%, 순이익이 225% 좀 상승했습니다.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지금 칩셋 미디어가 최근 들어서 뭐 주가 조정 좀 받긴 했지만,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뭐 레벨 3, 레벨 4로 좀 넘어가는 자율주행 시스템에 있어서 칩셋 미디어는 계속해서 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어서, 좀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보이시고 지금 현재 2만 원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인데 네. 주가가 일단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좀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런 상승 분위기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뭐 월요일까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뭐 칩셋 미디어도 월요일날 뭐 좀 더 불기둥을 한번 좀 생각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그러니까 네. 사실 저희한테는 다음 주 월요일이 하루 시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이몽철 교수님도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시장까지는 좀 이런 다섯 종목들이 버텨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 세영 주리님께서는 이제 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왜요? 이걸 지금 빼서는 안 네. 되고 지금
손실률이 조금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30%를 만약에 노려보려면 최대한 많이 담고. 아, 30% 노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마이너스만 만회하면 됩니다. 네. 아, 그런가요? 플러스 14%. 네. 아, 너무 그러시구나. 불쌍하니까 룰을 네. 바꿔주셨어요. 그러셨구나, 룰이. 네. 그래도 저는 다섯 종목 저도 다 홀딩하라는 말씀 드리려고 오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제가 뭐 추천드렸던 뭐 테이펙스라든지 더네이처 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목표가를 여전히, 올렸죠. 네,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있으면 제가 아마 매도를 했을 텐데. 네.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라든지 칩스앤미디어는 아까 또 매니저님께서 또 소개해 주셨고 네. MPC 같은 경우도 여전히 폐배터리 관련해서 관련주를 엮이면서 시장에 이슈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섯 종목 중에 조금 더 강한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을 찾으라면 좀 MPC 쪽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생각하고 네. 뭐 수익권, 플러스권으로만 진입하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다섯 종목군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월요일날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하루 만에 충분할까요? 네, 지금 마이너스 14%잖아요. 네, 네. 저는 일단 월요일장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골고루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네. 뭐 종목별로 2% 내지 3% 정도씩만 또 네. 움직여준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께 오늘 칭찬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저도 부럽네요. 아, 우리 민서 조생아도 같이 가야죠. 네, 저도 나쁘지 않은 포트예요. 좋은 네. 포트죠? 아,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칭찬에 목말라하는 조생아와 또 불나방의 포트까지 잘 참견을 받아봤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 담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담아야 월요일에 올라가거든요. 포트가 비어있나요, 우리 민서 조생아는? 두 군데가 비어있습니다. 아, 거기 채워넣어야죠. 그럼요. 오늘 채워넣어야 됩니다. 우리 민서 조생아는 어떤 고수님의 포트를 먼저 보고 싶으신가요? 선택권을 드릴게요. 오늘 오신 이몽철 고수님. 네. 네, 그리고 제 친척분이시잖아요. 네. 제 친척이시죠? 네. 나주임 씨. 네. 나주임 씨로 같은. 그럼 우리 나주임 씨 이몽철 고수의 포트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종목이 담겨 있는지. 네, 테이펙스랑 더네이처 홀딩스는 뭐 세영주린이의 저의 픽이죠. 네.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HMM은 쭉 상승 흐름을 보였던 걸로 알고 있고 인텔리안 테크가 뭐죠? 오늘 4% 넘게 올랐어요. 그러게요. 뭐죠? 어떤 거죠? 네. 쉽게 생각을 해서 인텔리안 테크라고 하면은 그냥 안테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네.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고요. 네. 일단 먼저 실적을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난해 이제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55% 증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24% 증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고 매출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리고 하는 일은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안테나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 두 가지 이제 특징적인 게 저궤도 위성 안테나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뭐냐면 원웹이라는 회사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점입니다. 이 부분은 그 저궤도 위성이라는 것이 지상에서 그리고 그 위쪽으로 약 2,000km 정도의 공간에 떠 있는 위성을 근데 우리 친척분 저기 카메라 네? 1번 보시면 되거든요. 카메라요? 네. 아, 이게 1번인가? 빨간불 반짝반짝. 아, 죄송해요. 제가 아니, 빨간불을 찾아가셔야죠. 빨간불에 올라가는데. 제가 항상 오른쪽 편에 있다 보니까 네. 또 왼쪽을 보고 말씀을 드렸군요. 네, 아, 죄송합니다. 네, 항상 사리면 있는 빨간불을 보고 말씀드리면 그쪽을 네. 보시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원웹과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점. 네. 그 점이 하나의 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약간 리오프닝과 관련 있다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선박이라든지 처음 이 회사가 이제 선박 관련해 가지고 위성 안테나를 개발을 주업으로 네.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좀 주춤해지면서 위드 코로나세가 확산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크루즈선도 활발하게 네. 네, 이제 활동하고 있고 그에 따른 수요도 증가될 수 있다라는 그럼 여행에도 점. 여행에도 섹터가 같이 묶일 수 있나요? 약간은 묶일 수가 있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겁니다. 끼어 맞추면 있지만 그럼요. 직접적이진 않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원액과 공급 계약 체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상선 등 회상용에 사용되는 안테나 두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세 번째는 이제 생산성인데요. 네. 그 작년에 8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네. 생산 설비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장을 증설에 나섰고요. 올해 중반에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생산 캐파도 늘어
반영할 예정이라는 점이 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네. 파이낸셜 타임스 톡 익스체인지라고 해서 FTSE에 이번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좋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을 이제 문득거려 봤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 관련해서는 솔깃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텔리안 테크는 지금 가격대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주가가 한 번 더 레벨업할 수 있는 고관에 진입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주 테마는 6월에 뭐 누리호 발사 네. 좀 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근데 그 누리호 발사 관련 이슈가 나올 때도 또 한 번 이슈가 물론 작용하겠지만 네. 그 이슈 말고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네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슈에서 왜냐하면 그런 이슈가 나오기 이전부터 매집이 들어가잖아요. 그쵸, 보통 그쵸, 또 기관들이나 네. 메이저 수급들은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단기적 흐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적 흐름 네. 하루 만에 단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루 만에 단기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아주 눈이 가네. 우리 세영주린이는 관심 있는 종목 HMM 관심 있나요? HMM이요? 네. 본인이 관심 있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GMN 아시죠? 네. 게임 메타버스 NFT만 관심이 있는데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저의 포트를 이렇게 칭찬해 주신 게 처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저의 포트를 좀 보수해야 되지 않나. 심지어 우리 고수분들까지 제 포트가 괜찮다라고 해주시니까 다음 주까지 좀 반등을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네. HMM 네.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있는 종목 같은데 네. 오늘 담아봐도 될까요? HMM은 오늘 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왜요? 네. 일단 그동안 이제 바닥권 한 2만 원대에서부터 해서 3만 원 초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약 한 50% 이상 상승을 했고 네. 그리고 최근 한 2, 3일 정도 지금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의 흐름을 본다면 저는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 올라가기 위한 탱탱볼. 네, 탱탱볼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 이제 해운주 관련해서 시장을 보실 때 관련 종목은 이제 운임이 그 관련 매출을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운임 네. 지수를 많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선을 컨테이너선에서 나오는 매출이 약 97% 네. 그리고 벌크선에서 약 3%의 매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냐면 BDI 지수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하이 벌크 운임 지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운임 지수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까지 약 한 두 배 정도. 근데 운임 지수가 뭘까요? 아, 운임 지수요? 네.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화면을 잠깐 띄워뒀거든요. 네. 정말 네. 찐 주린이의 질문입니다. 네. 네. 하나하나 배워가야죠. 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앞쪽 상단이 앞쪽에 2001년 1월 초만 해도 약 2500선 상단 쪽에 걸려있죠. 네. 이게 운임지수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지금 22년 3월 네. 날짜를 보시면 2월 25일입니다. 네. 오늘 발표된 운임지수를 보면 약 4800. 네. 그렇게 따지면 약 두 배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올 초보다는 상승폭이 약간 운임지수가 꺾이긴 했습니다. 약 네. 5천선을 넘어갔다가 지금 한 4,800선 정도 와 있는 상황인데 네. 저 이 해상 운임이 상승세가 꺾였다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작년 올 초 대비 작년 대비해서 1년간 두 배 정도 운임이 올라왔다. 굉장히 많이 상승한 그쵸.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HMM 실적에서 드러납니다. 네. 제가 실적을 한번 봤는데요. 21년 동기간 매출이 약 13조가 나왔거든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652% 상승한 약 한 7조 정도 나와줬고요. 네.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5조 정도 나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HMM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상 최대의 실적을 달성한 것이고 그리고 이 HMM이 2011년부터 해서 연속적으로 계속 네. 적자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 적자, 9년의 적자폭을 한 번에 만회할 수 있는 실적이 발표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부채 비율이 약 2,500%까지 치솟았는데 최근 들어서 약 한 70%까지 네. 낮아졌다는 점,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점을 들어서 저는 픽업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상승폭을 생각했을 때 뭐 하루 이틀 정도 조금 더 밀리고 나서 네. 지수 흐름은 계속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까지만 또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당장 추천드리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 아, 네. 그럼 어쨌든 알겠습니다. 올라갈 거지만 월요일에는 올라가지 않을 것 같으니 네. SMM은 좀 조심해라 라고 말씀해주시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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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이몽철 교수님 포트 또 우리 주생아가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또 열심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박수범 교수님 포트를 볼 텐데 사실 새로운 종목이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지금 그쵸. 다섯 종목이 네. 꽉 차 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이 오늘 또 들어왔습니다. 이 다섯 종목 중에 우리 주생아에게 추천해줄 만한 한 종목이라도 있을까요? 우리 교수님 다음 주를 위한 네, 뭐 지금 뭐 잘 하고 계셔가지고 네. 일단은 뭐 저는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잉글우드랩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뭐 잉글우드랩 같은 경우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뭐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국이랑 북미 시장이랑 유럽이 먼저 시작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잉글우드랩은 미국에 있으니까. 네. 회사 자체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주 고객들이 다들 북미 쪽 아니면 유럽 쪽에 있는 화장품 회사들이에요. 네. 그리고 색조 화장품이 주 전체 매출에서 한 60% 정도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본다면은 잉글우드랩이 국내에 있는 뭐 한글 콜마라든가 코스맥스라든가 뭐 그리고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 건강이라든지 그리고 뭐 ODM 쪽을 하고 있는 뭐 쪽보다는 아무래도 국내 시장도 좋긴 하겠지만 네. 좀 더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게 잉글우드랩이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도 지금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고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거기에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렇게 좀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이 분위기가 지금 3월 중순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수요는 지금 그러니까 기대감은 있지만 수요는 실제적으로 크게 일어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네. 뭐 그렇다면 오히려 잉글우드랩이 해외 고객사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우리 심리학 박사님, 네, 네. 월요일에도 화장품 사람들이 많이 살까요? 월요일요? 네. 그 국내를 얘기하십니까? 네, 네. 국내 이 그냥 잉글우드랩 잉글우드랩 많이 살까요? 잉글우드랩을 많이 살까요?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목을 많이 살까? 네, 종목을 많이 살까요? 화장품 지금, 관련 섹터를? 지금 일단 좀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4.47%를 좀 올라갔어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까지도 내려가는 분위기였고 네. 추세가 좀 꺾이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네. 빠르게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반등을 좀 보여주었고요. 네. 이 빠른 반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저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좀 더 강하게 움직여준다면 9,500원에서 만원까지도 네.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도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주생아에게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주생아가 어지러울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선택할지. 그래서 조금 생각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네. 일단 저희가 또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치킨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한 표 한 표를 다 새겨듣는 주린이이니까요. 그리고 고수분들의 참견까지 또 합해서 저는 그냥 저의 포트에 있는 다섯 종목을 다 끌어안고 네. 마지막까지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니까. 네. 14%만 가면 되니까요. 네. 2%씩만 반등 나와도 어디예요. 갈 수 네.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장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요. 치킨 각 드려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전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우리 주생아 결정했나요? 네, 결정했습니다. 7%를 위해서. 네, 그럼요. 인텔리안 테크 네. 가지고 가겠습니다. 한 종목 네. 안테나 그리고 잉글우드랩 네. 잉글우드랩까지 여쭤봤는데 너무 네. 땡기더라고요. 화장품 저도 이제 살 때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화장 안 해도 되시잖아요. 아 해야 돼요. 무슨 소리세요? 워낙 예쁘시니까. 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민소주생아는 7.88%를 위해서 두 종목을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과연 누가 먼저 목표 지점에 달성을 할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참투는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리 이몽철 교수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하락장이었다가 네. 상승장이었다가 정말 멀미가 많이 나십니다. 네. 이런 장에서의 전략 더 꼼꼼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샵 2034라고 누르시고 임사부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료 카톡방에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장중 시황이라든지 그리고 궁금한 점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을 틈타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네. 2034로 임사부라고 보내주시기 네. 바라겠고요. 우리 이틀 내내 또 열일하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객관적으로 또 말씀을 잘해주시는 그럼요. 우리 박수홍 교수님 네. 무료방송 하시나요?
네, 지금 온라인상에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네,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뭐 어제는 시장이 안 좋았다가 오늘 또 갑자기 또 시장이 좋아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언제까지 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는 놓아줘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스케줄에 대해서도 좀 설명 좀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매일경제 TV 홈페이지 말고 너튜브로는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네, 그쪽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근데 지금은 안 열려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사무실 가자마자 열 거니까. 바로 열어주세요. 네, 바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수분들의 또 무료 방송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린이와 주생아 참견하느라 고생하신 이몽철 고수 그리고 박수봉 고수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